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조선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무용의 체승이, 뭐 마라톤의 손기정, 그리고 그림의 인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바로 요미우리 신문 같은데 대서특 조선의 천재. 네, 조선의 천재. 소년 이인성군. 이미 34년에 일본 수차협회에서 제일 큰 상을 받아요. 이분이 생각하는 또 조선의 특징 뭐냐면 적토예요. 흑색깔이 빨갛다는 거. 그러네요. 네, 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선적인 요소는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부잣집에서 화가랑 결혼한다니까 당연히 엄청 반대를 했겠죠. 이분이 뭘로 점수를 따냐면 이 부인의 할아버지 초상입니다. 나무판에다가 작게 그린 자화상들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항상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눈을 감은 자화상을 그리냐 그랬더니 세상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많은 좋은 콘텐츠를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살롱드 경성이라는 책, 칼럼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중에 특별한 세 분을 저희가 일단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중섭 화가의 편도 그렇고 유영국 화백의 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미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았네 할 정도의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도 아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불꽃같이 그림을 그리고 또 사랑하셨던 그렇게 한 시대를 장식한 우리의 화단에 또 한 분의 화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인성 화가군요. 네. 네. 이분은 1912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이중섭 화백이나 네. 유영국 화백보다도 네 살이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 중에 돌아가셨으니까 38세까지 사신 그러니까 거죠. 아주 짧은 인생이신데. 네, 이중섭보다도 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분도 이제 짧은 생에 아주 집중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네. 이 사진에서 첫째 줄 왼쪽에 키가 작은 학생 있죠. 네. 저분이 이인성이세요. 그러니까 이 영과회라고 하는 그 문예 단체의 이 어린 15살의 이인성 이분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앞에 이인성 화가보다 더 어려 보이는 네. 소년도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 뒤에 이렇게 배경처럼 서 계신 분들이 네. 이 단체를 이렇게 이끄는 훌륭하신 분인데 이 이인성 화백이 대구 출신이세요. 네. 네, 대구에서 이 27년에 이미 영과회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저희 이거를, 대구에서 찍은 사진이군요. 네. 이걸 결성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맨 뒷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분 서동진이라는 예. 분이 계시고 예. 그 바로 옆에 이상화 시인 빼앗긴들에도 보면 네, 맞아요. 네. 네. 대구분이죠. 네, 대구분이죠. 이상화 시인 예. 옆에 있는 분이 형이에요. 이상정. 예. 근데 이상정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죠. 그분 사이에 있는 분이 권기옥 우리나라 여자 비행사 이상경 선생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상화 이상정이 이제 대구에 계시다가 뭐 물론 뭐 네. 이상정 선생 망명하고 하지만 이상정이란 이분도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서동진의 스승이었어요. 오. 아까 방금 있던 네. 그리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서영화 물감 도구를 들여온 사람이에요. 이상정. 이상정이라는. 아 예. 그러니까 이상화의 형인 거죠. 네. 이상화도 그러니까 시인이지만 이런 뭐 미술 이런 거에 다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시대는 대부분이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근원 김용준이에요. 네. 네. 이분은 근원 수필로 유명한 수필가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화가였고 이미 1930년에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린 자화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서영화로 그리면서도 한복을 입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세대인들이 이인성을 키운 거예요. 영과회라는 저런 모임이나 이런 것을 네, 통해서 네, 네. 영과회 네. 향토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단체가 있었고 네. 직접적으로는 이 서동진이라는 분이 이인성의 스승이었는데
이인성은 지금 이중섭 유영국하고는 달리 좀 가난한 편이었어요. 글쎄요. 네, 근데 그건 꽤 일반이에요. 네. 뭐 특별히 더 가난하다기보다 네.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평범한 거예요. 네. 아버지는 별로 직업이 없었고 어머니가 이제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인성 화백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뭐 상을 타고 그래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네. 그 학교 선생님이 계속 이 격려를 해요. 그림을 그려라. 네. 그래서 화가를 꿈을 꾸고 심지어 5학년 때 야외 사생을 한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 당시 수채화를 그려요. 대구는 다 거기 수채화예요.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데 소동진 선생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애가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다 있나 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이인성을 이분이 운영하던 대구 미술사라는 네. 예, 인쇄소 겸 뭐 네. 약간 출판도 하고 약간 네. 미술 약간 아지트 같은 네. 그런 곳에 숙식을 제공해주고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림도 가르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이런 단체를 결성하면 이제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구도예요. 이게 좀 어려운 이건 그 관계도인데. 아, 저기 이여성 네. 이쾌대 이런 분들도 맞아요. 있네요. 왜냐하면 네. 이인성 이케대가 같은 학교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나이는 한 살 차이 나지만. 예. 그리고 이케대의 형인 이여성이 이상정과 함께 대구에서 처음으로 서양 미술에 2인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가 미술을 하고 싶어 하고 좋아는 하지만 결국 이여성도 나중에 뭐 정치인이 되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교육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언론 쪽으로 빠진 거고 이상정 선생님도 뭐 완전히 뭐 중국으로 망명한 네. 다음에는 이제 장군 소리를 듣던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지속적으로는 못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겨우 그게 가능해지도록 사실은 이런 토양들을 만들어 주신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인성은 이제 집안의 뭐 재력이나 후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예. 때문에 어쨌든 이 대구 어른들이 키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스승이었던 서동진 이분이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했던 작품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남아있는데 수채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구의 어느 뒷골목을 그린 거예요. 네. 일본식 적상가옥도 있고 뭐 2층 집이 있고 이런. 근데 이런 그림을 이제 배운 거죠. 이인성은. 근데 이인성은 이 원화는 남아있지 않아서 흑백도판이지만 훨씬 더 복잡하게 잘 그려요. 다른 그림인데요. 예, 전혀. 예. 그러니까 서동진을 약간 어떻게 보면 금방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봇대가 있지만 이 전봇대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보이지만 또 나름 질서가 있고 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는 저 서양식 건물 저 건물이 딱 중심을 잡아주고 예. 그리고 이 원근법적으로 저 멀리까지 이제 그러네요. 뭔가 그 공간이 형성이 예. 되고 또 너무 길쭉길쭉한 것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깃발 보이세요? 예. 저거는 오른쪽에서 가로로 치고 들어오죠. 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력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걸 어디서 이 사람 배웠을까? 그냥 타고났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이 그림을 1931년에 19살 때 조선미술전람회 출품해서 특선을 받아요. 저게 지금 도판이죠? 도판이에요. 이게 네, 원작이 없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이 특선을 받은 해에 같이 특선을 받은 사람이 나이석이거든요. 나이석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입선을 몇 번 하다가 바로 특선을 하는. 네. 이러면서 이제 대구의 이 교육열 높은 이 어른들이 이 친구 인성,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 더 큰 물에 가게 예. 하자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요. 네. 그래서 일본에 그 오사마라는 크레용 회사가 있어요. 물감 예. 만들고 문방구 예.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 우리도 이제 왕자 크레용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왕인 거예요. 왕 크레용이에요. 여기에 아틀리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 화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처럼 네. 여기에 있으면서 물감이랑 이런 걸 다 제공해주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뭐 일도 뭐 뭔가 도와줬겠죠. 그리고는 또 뭐 태평양 미술학교 같은데 야간에 갈 수도 있게 그렇게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이때 너무너무 잘 나가게 돼요. 31년 19살에 네. 가자마자 한국으로 그 다음에 조선미술전람회 그림을 보냈는데 이것도 특선을 받아요.
이게 카라 꽃을 그린 건데 이게 카라가 일본어로 쾌유르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꽃. 근데 이게 아직은 수채화예요. 네. 이게 뭐 아주 특별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완숙한 이제 기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또 바로 이쯤에 32년에 이제 딱 20이잖아요. 네.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이제 쳐주는 제1번으로 쳐주는 미술 전람회가 제공 미술 전람회예요. 예. 제전이라고 그러네. 예. 여기에 입선을 해요. 예. 근데 여기 입선이 일본인들도 20살엔 어려워요. 이제 막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대일 대인데. 예,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입선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입선한 이 작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특징이냐면 뭔가 조선적인 걸 그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조선의 방학 같은 이제 여름에 잠깐 왔을 때 흰옷이 또 조선 옷이잖아요. 흰옷을 입은 여자를 모델로 해서 한여름에 이런 햇살이 가득한 이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네. 본인도 이제 같이 흰색으로 입고 찍은 기념사진인데 여기에 입선을 하니까 바로 요미우리신문 같은 데 돼서 특필 조선의 천재. 네, 조선의 천재 소년 이인성군. 그리고 막 그 킹크레용 회사의 막 축전 같은 게 그 사장한테로 날아오고 아. 막 이래요. 그러면서 바로 일본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예. 이것도 일본 제전에 출품했던 작품인데 너무너무 밝죠. 여름 실내에서란 네. 작품이네요. 바깥에서 굉장히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실내에 어두운 그림자조차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러네요. 네. 저런 레이스 같은 거 표현 보세요. 레이스가 빛을 받은 쪽, 한번 걸쳐서 그늘진 쪽 이런 게 지금 다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사력, 그리고 이런 구성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났던 화가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의 신을 또 한 곳에다가는 그려놨어요. 이때가 이분이 제일 뭔가 밝을 때예요. 아주 특이한 구도예요. 예. 저것도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안에 저 그늘은 또 빨간색이죠. 빨강 노랑을 굉장히 많이 쓰시던 때예요. 여자애는 일부러 한쪽이 잘려나가서 스냅사진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지금 의자가 잘려나갔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모습에 이 사람이 잠깐 연출을 해요. 이분은. 연출을 해서 이게 더 자연스럽고 더 드라마틱하고 더 아름답게 이런 이제 뭐 방법들을 연구해 가는 거예요. 정물도 보세요. 요 1934년은 노랑빨강의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때가 이분이 이렇게까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인을 만났어요. 네. 이분이요. 이분을 일본 유학 중에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의사예요. 일본 분인가요? 아,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분인데. 대구 분이고 네. 대구에서 아버지가 큰 병원 하는 의사인데 일본에서 패션을 연구하는 학생이에요. 네. 옷 매무새가 다르죠. 범상치가 않아요. 네. 이게 네. 34년이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전부 다 쪽지고 있을 네. 때 한국에서. 그러면서 미술을 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패션 디자인 하면 미술 네. 기초가 필요하니까 좀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인성을. 근데 이인성처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 당시 없으니까 서로 굉장히 금방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 모습이거든요. 네. 양장을 입고 이제 뭐 그 이분의 특징이 이제 잘 드러나는데 그 뭐 눈매무새나 이런 거는 네. 그림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러면서도 좀 약간은 각색한 듯한 그런 네. 이제 조상인 거죠. 이분이 뭘로 점수를 따냐면 이 부인의 할아버지 초상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부잣집에서 화가랑 결혼한다니까 당연히 엄청 반대를 했겠죠. 옛날에 환쟁이라고 환쟁이죠. 환쟁. 네. 네. 엄청 반대를 하니까 아까 그 서동진 같은 이제 대구의 어르신들이 좀 나서서 막 이렇게 좀 설득해 주기도 하고 했지만 또 하나는 아마 이 그림으로 점수를 딴 게 아닌가 싶어요. 할아버지 이제 초상을 그린 초상을 그린 거예요. 네. 이 초상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지금 오른쪽 부분 십자가 있는데 기독교인이었고 그 3.1운동에서도 깊이 관여했던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런데 네. 이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번에는 뭐 각색이고 뭐가 없고 진짜 똑같이 그리는 거나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데 세부를 보면 이런 눈동자의 표현이나 머리카락에서 그 흰색이 반짝반짝하는 느낌까지도 너무너무 잘 살려요. 네. 그런 그림으로 이제 어쨌든 결혼에 성공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손녀하고 좀 닮으셨네. 보니까. 닮았어요. 눈매인데. 그렇죠. 저 어떻게 생각해요? 닮았어요.
이분의 사갑제 사진이에요. 60인데 돌아가셨지만 60을 치르는 게 사갑제. 명문가예요, 보니까. 네, 명문가라는 표시죠. 저 초상을 지금 사갑제에 쓰고 있잖아요. 이인성이 선생님이 제일 왼쪽에 약간 삐딱하게 계신 분, 앉아 계신 분이 이인성 화백. 그리고 영정이 돼버렸군요, 네. 저게. 이분의 그 장인, 이분도 유명한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었고 세브란스 의전 출신이에요. 연세대 예. 전신이. 예. 그 옆에 있는 세브란스 당시 교수가 스코필드 교수라고 우리나라 3.1운동 제암리 사건 그렇죠. 전부 사진 찍어보낸 그 분이거든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뭐 화가 한 명 좀 살려주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어쨌든 이 결혼한 이해에 이런 그림들을 야, 이게 그리면서 그 유명한 아리랑 곡이네요. 네, 네, 네. 네. 굉장히 이름을 떨치게 돼요. 이게 이분은 이제 대구에서부터 수채화를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네. 수채화는 일본에 가자마자부터 제일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34년에 일본 수채화협회에서 제일 큰 상을 받아요. 조선의 아리랑 고개가 지금 정릉 쪽 그렇죠. 고개인데 미아리 고개 그 옆에 맞아요. 네. 이게 그 나운규가 나오는 그 감동한 네.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있는 실제 장소를 가서 이 구비구비 이 아리랑 고개를 그린 이 심정은 사실은 그 나운규 아리랑을 생각하고 그린 거거든요. 그런 이제 약간 민족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일본에 점시에다가 내놓고 대상까지 받은. 근데 저 그림을 저도 전에 한번 그 도록을 통해서 봤는데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전 저 그림 보면서 고흐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냥 느낌이 고흐가 파리를 떠나서 아르인가요? 거기 가서 남쪽에 네, 그죠? 그런 네. 느낌,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런 인상주의 작가들 반 고흐 너무 좋아했고 고갱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 네. 많이 해요. 예. 네. 남불의 햇살 가득한 이런 그 햇살들을 사실은 이분도 같이 이제 실험을 한 거고 색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좀 뭐 흰색 같은 톤들을 좀 많이 이렇게 네. 쓰고 이게 수채지만 약간 불투명 수채여서 그런 것도 약간 있지만 유화 같은, 유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아리랑 고개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런 나무라든지 예. 저런 디테일들은 틀림없이 저러지 않을 텐데 예. 그러니까 실제하고 아주 닮게 그리면서도 새로운 이 조형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연출을 해요. 그런 각색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화는 사진적이 아니면 화가의 미의식을 재현시킨 별세계다. 별세계다. 그러니까 사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사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작가의 미의식이 더 들어가서 그렇죠. 더 아름다운 예.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갱 느낌이 확 나죠. 예. 네. 네. 어느 가을날이 예. 이게 34년 특선작이고 이게 35년 이제 최고상을 받은 작품인데 네. 이런 그림에서 이제 정말 인성이 얘기하고 싶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에 아직 있거든요. 35년에 돌아오니까 이건 일본 오기 혼지 전인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35년, 34년까지는 일본에 있었는데 네. 이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은 없어요. 사실 이름도 거의 쓸 수 없고. 그래서 이분이 쓰는 표현이 향토예요. 향토. 향토를 그린다. 그럼 이 향토라는 거는 잃어버린 조선에 어떻게 보면 은유인 건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잃어버린 나라가 경주예요. 천년 동안의 고도였지만 그렇죠. 망했잖아요. 네. 폐허가 되는. 그 느낌이 사실 지금과 어떻게 보면 유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를 정말 열심히 스터디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경주의 산곡에서라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첨성대가 있고 뭐 반월대성도 있고 뭐 깨진 기와 조각들이 있고 뭔가 맞아요. 쓸쓸하고. 사실 지금 경주가 엄청나게 방문을 많이 하는 문화도시가 되고 뭐 관광지가 되고 또 거기 이제 황리단길이라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도 최근에 이제 유치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 때는 그냥 그 왕릉이니 뭐 이런 데들도 그냥 폐허처럼 돼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죠? 네, 네. 실제로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제 뭐 석굴암이니 이런 데 발굴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하면서는 네.
예술가들이 경주를 그렇게 많이 가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또 조선의 특징 뭐냐면 적토예요. 적토. 흑색깔이 빨갛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테라로사예요. 테라로사. 네, 네. 흑색깔이 빨간 게 조선이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늘이 파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조선적인 요소는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새빨갛게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면 나무 보이세요? 네. 저런 것들이 항상 화면에 있어요. 저런 나무가 있을 리가 없지만 집어넣어서 지금 가까운 아, 왼쪽에 근경과 저 기둥 같은 저거요? 예, 예. 예, 가까운 근경과 저 멀리 아스라한 저 그 첨성대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공간감을 입체, 저걸 보니까 굉장히 입체감이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예. 굉장히 큰 공간감을 만드는 거예요. 저 예. 나무로 하나로 인해서. 그러네요. 예. 저런 걸 뭐 세잔네도 많이 했고 많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제 화가들의 요소들을 이제 자기식으로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는 유화로 그려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유화 작품들을 하면 요 시기가 사실 이분의 완전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틀리에를 차리는데 예. 이 대구에 예. 이 아틀리에가 웬 말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미 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남산병원 그 장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3층에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요. 장가를 잘 가셨어요. 오른쪽 오른쪽은 그 순바 인도네시아의 그 순바 섬의 그 고유한 전통 그 직물 디자인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가르쳤다는 얘기인 네. 거죠.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받은 그러네요. 제국주의적인 교육의 또 다른 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인성 양화 연구소라고 네. 이렇게 아틀리에이네요. 네. 네. 이때 이제 학생들이죠. 왼쪽에 보면은 저런 정물화들이 있잖아요. 정물화 네.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네. 실제 정물화 모습인데 이건 그냥 교과서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표면에 이게 비친 모습 보이세요? 저런 비친 모습을 표현하고 이 뭔가 오, 그 천에 이걸 드레이퍼리라고 하는데 이런 접혀진 문양을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고 이게 사실은 서양에서는 뭐 르네상스부터 쭉 왔던 전통적인 정물의 양식이네요.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한국의 근대에서 제대로 하고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예, 예.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정통으로 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했던 곳이고 심지어 다방도 만들어요. 뭐 이상의 이 제비 다방 만들듯이 예. 이 다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예술인들의 아지트처럼 네. 대구에 이제 명물이 되게 만드는데 실제로 이 다방을 운영할 때 조태권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최승희급에 한때 유명했던 무용가예요. 예. 이분이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기념으로 여기에서 찍은 저게 백석이에요? 백석이에요. 또 오른쪽은 오. 무료. 예. 예, 이런 분들이 어울렸고 아르스타방이 있던 그 야외예요. 예. 야외 실제 이제 본인의 정원이에요. 거기 이제 그 자기 딸이 있고 뭐 이런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런 전형을 그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1942년에 그 김옥순이라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처가의 도움으로 그렇죠. 후원자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했고 그 밑에 딸이 하나 있었고 또 딸을 낳고 아들 낳는데 아들 딸은 다 빨리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딸 하나만 있는데 이 딸을 데리고 이제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덕동에 아틀리에를 차리고 여전히 대구죠. 예, 예. 예. 독립을 하면서 이제 지내시는데 사실은 이때는 지금 시대 상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겹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이분이 계속 특선을 받으니까 추천 작가가 되거든요. 추천 작가는 그걸 안 해요. 심사를 안 받아요. 그냥 내면은 걸어주는 그런 작품으로 44년에 낸 해당화. 작품이 해당화예요. 예. 아름답네요. 색감이 그러니까, 참. 네. 이게 사실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분의 그림에는 계속 무슨 알레고리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분도 뭐 술을 마시면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말이 너무 없으신 분이에요. 평소에는 진짜 말을 안. 왜 화가들은 말이 없을까?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거의 등신대에 가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압도적이고 이렇게 큰 걸 지금 44년 전쟁이 그렇게 한창일 때 그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런 그림을 내놨는데 그 당시 전쟁 옹호하는 그림들도 사실 많이 걸려 있을 때거든요. 제국주의. 예,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이 사실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해당화라는 꽃 자체가 봄에 5, 6월에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피는 꽃이에요. 동해 쪽 가면 지금 굉장히 맞아요. 많다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당화가 왔다는 게 봄이에요. 이미. 그런데 지금 옷을 입은 걸 보면 봄이 안 왔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가 봐요. 네, 보니까. 그리고 비가 지금 먹구름이 꼈잖아요. 네. 먹구름이 지금 걷어내지려고 위에서 햇살이 지금 막 나올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건 네. 그 어렸을 때 후원자인 이상화 형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빼앗긴들에도. 저의 상상은 거기까지인데. 아니요. 전 진짜 그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그 시대 대구 사람들은 다 외웠던 시라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봄은 와야 되는데 봄이 안 왔잖아요. 예, 겨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봄이라는 코드가 그런 걸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해당화는 1944년에 만해 한용운이 그 돌아가신 해요. 이분의 시 중에 해당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당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해당화는 폈는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꺾어다가 막 갖다 놓고 하는데 나는 너무 기분이 심사가 트이는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심사가 트여요. 왜냐하면 지금 해당화 폈지만 봄은 안 왔거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아닐까. 근데 이인성 유부는 이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또 남길 수도 없어요. 지금 44년에. 만약에 진짜 그런 의미였다면 걸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저 때는 뭐 제국주의가 발악할 때잖아요. 네, 거의 끝물에 그죠? 네. 네. 그래도 이 작품을 걸고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시국이 어떤데 뭐 이런 걸 그리냐 이게 무슨 뭐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계속 뭔가 상황이 안 좋아져요. 사실은 두 번째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서울로 이제 그러니까 45년에 네,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 부인은 가출을 했어요. 딸을 하나 낳고. 네, 딸 하나 낳고. 그리고 45년에서 50년 이 시기는 진짜 너무너무 우리가 혼란이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와중에 또 세 번째 결혼도 하셨고 애도 낳고 그리고 동아하랑에서 개인전도 하셨는데 이 개인전도 굉장히 좀 좋은 평을 못 받으셔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이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다만 이제 이화 그 여중고 거기에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 뭐 여대 강의도 가고 이러면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하셨고 좀 그래도 뭐 만족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이제 너무 많이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또 제가 아까 35년 그림 보여드렸지만 그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됐죠. 네. 뭐를 그려야 되나 나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는 예술적 고민도 컸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화가들은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뭔가 꽂혀서 계속 그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만 그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사람만 그린다든지 일종의 간절기에 이분은 이때 그래서 어린애를 좀 많이 그리셨어요. 어린애, 책 읽는 소녀, 자기 그 큰딸을 모델로 이런 그림 유명한 그리고, 그림이죠. 예,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화여대 계실 때는 좀 화난 이런 그림도 나와요. 하지만 이런 그림 보면 이미 이제 그런 적토니 뭐 푸른 하늘이니 이런 거는 없죠. 굉장히 어두워지군요. 겨울이고 어둡고 앙상하고 회색 빛을 띠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 또 사실은 이분은 그림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파는 걸 감안하고 그리셨겠지만 이런 자화상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리잖아요. 저건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죠. 아예 팔 생각도 없고 그래서 작게 그려요. 목판에다 그려요. 나무판에다가 작게 그린 자화상들이 있는데 이런 자화상들은 굉장히 좀 어두워요. 네. 눈을 감고 있어요. 항상. 심지어 부인을 그려도 부인도 이 목판에 조그맣게 그린 첫 번째 부인이 있고 아마 세 번째 부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인들도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눈을 감은 자화상을 그리냐 그랬더니 세상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말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또 후반에 힘든 우리 역사의 그 제일 힘든 국면을 이제 살아온 예술가들이라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뭔가 고뇌에 찬 화가의 모습이 보이고 저 멀리는 파란색 치마 입은 분은 멀리 가고 있고 누구는 또 이제 쪽두리를 쓰는 부인이 있고 이런 건 이제 내밀한 그 자기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은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뭐 많은 분이 알기도 하지만 이제 50년 그 전쟁이 터지고 그 서울이 점령됐다가 다시 수복된 후 후에 이제 50년 한 11월쯤에 그 이분이 이제 뭐 내려가지도 못했고 서울에 그 부관정에 사실 때 이제 술을 좀 많이 좀 좋아하셔서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지금 이 살벌한 이 상황에서 자꾸 늦게까지 술을 마시니까 그 치안 대원들이 이제 있어요. 국군이라고 할 수 없고 다 이제 자치, 자치단 그 굉장히 센 사람들이 쫙 점령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뭔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재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막 버틴기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못해 오는데 오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인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라고는 안 하고 누군지 아냐?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안대원도 막 너무 열받는데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화백이 집에 와서 그때 이제 부인이 없어요. 잠깐 그 아들을 낳고 친정에 가 있는 상태고 딸 하나만 있는데 와서 뭐 좀 식사도 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치안대원이 대문을 차면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인성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치안대원은 뭔가 대단한 높은 사람이다 하고 내버려 뒀는데 계속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성이 그냥 누구냐. 그냥 그림 그리는. 환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성이 대단한 사람인데 네. 환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이제 혼내주려고 왔는데 잘못 나갔죠. 공포탄 쏜다는 게 진짜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다음 날 돌아가세요. 누가 케어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어쩌면 병원에라도 갔었을까 싶은데 딸 하나밖에 없었고 뭐 그런 이제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을 했고 그걸 다 누렸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쨌든 그 저 처가의 후원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한 뭐 너무 가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여유가 없었던 그런 미술 지망생이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갖춘 거죠. 제전에서도 저 입상을 하고 선전은 물론이고 또 유복한 가정도 꾸렸고 그랬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죠? 또 그런 개인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년에 굉장히 불우한 그죠? 첫 번째 부인이 이제 42년 돌아가실 때 폐결핵이에요. 그 시절은 왜 그렇게 결핵도 많은지. 그러니까 그런 병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두 번이나 또 더 하시고 애들은 계속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또 태어난 애들 중에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분을 좀 뭔가 생활에서도 좀 많이 힘들게 하셨을 거라고 보죠. 멋쟁이셨죠. 의상 입으신 거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거를 추구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계속 충족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뭔가 불만이 너무 많으셨던 불만도 많고 울분도 많고 억울함도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달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럼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또 술을 마시면은 갑자기 사람이 좀 전혀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좀 말도 많아지시고 좀 약간 주사가 있으신데 그 뭐가 있었냐면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경찰서를 찾아가셨대요. 왜요? 그냥 멀쩡하게 있는. 내가 누군지 아냐, 니네? 이거 초소에 있는 그런 그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근데 일본인인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 이 경찰서 안까지 들어가서 서장 나오라고 그러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권위, 권력, 이런 거를 휘두르는 사람. 근데 이게 이분이 보기엔 정당하지 않아 보이는 거고 사실은
본인 같은 사람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올까 말까 이런 전제는 진짜 이러고 살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울분들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전쟁기에 이렇게 또 폭발이 되면서 결국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죠.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가 매번 하는 질문입니다. 보고 싶어서. 인 선생님 작품도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가 9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작품을 그 당시 이인성 선생님이 개인전을 호암미술관, 그 당시 호암은 중앙일보사 건물 서울에 있던 때인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로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봤거든요. 진짜 압도됐어요. 어떻게 30년대 우리나라에 이런 그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크기도 크거든요. 190cm. 정말 놀랬던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들이 그때 전시 뭐 전후로 해가지고 어쨌든 삼성미술관 리움 이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건희 컬렉션 기증되면서 이런 작품은 대구미술관으로도 보내졌고요. 이건희 컬렉션이었다가 대구미술관으로 갔고 대구뿐이니까 특별히. 대구로 보낸 거죠.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다행히 있는데 이것도 입수 과정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그 조선미술 전람회의 특선을 받으니까 그 당시 30년대에 국내부에서 사가요. 그러니까 왕가에서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왕가에서 내려오다가 왕가의 사람이 승마를 가르치던 선생에게 이걸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왕가의 승마 선생이 갖고 있던 거를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알이랑 유족이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들여와서 국현 소장품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에는 많지 않아요. 아직도 중요한 건 삼성미술관과 개인 소장으로 좀 흩어져 그렇군요. 있어요.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볼 수 있게 저희들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아까 고흐 말씀도 드렸고 뭐 고갱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몇몇 그림은 정말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걸려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운집해서 볼 만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주 못 보고 또 잘 못 보게 된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들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소장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기회든지 우리 국내 미술 애호가들 또 일반 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자 저희가 좀 특별히 기획을 해서 우리 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족적을 남긴 세 분의 근현대 화가 이중섭, 유영국, 이인성 화가의 예술의 세계를 여러분께 살짝 맛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미술하면 서양이고 또 서양 미술사를 꿰뚫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의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우리의 것, 우리의 미술 또 미술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술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작품들 더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굉장히 전도 유망한 신진의 미술가들이 우리 곁에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그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봐주시고 또 투자해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돈 좀 버셨으면 그런 미술품도 좀 사주시면 우리 예술가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제가 몇 번 간청을 드렸는데 시간을 해주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아니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됐다. 네. 이런 지표를 우리는 뭐 중산층이다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 뭐 차가 있고 뭐 이런 기준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어를 할 줄 알고 뭐 이런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이제 프랑스인이 예를 들자면 뭐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거리를 위해서 전시를 본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생활과 미술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과 이런 것들을
그냥 밥 먹으면서 나눌 때 자기만 소외되지 않으려고 보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중산층의 문화가 뭐 프랑스가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국의 작가들도 잘 모르고 그런 작가들의 얘기를 밥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기 때가 와야 되는데 그건 좀 많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이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있으신 분은 물론 많이 이제 더 컬렉션도 해주시고 이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돈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이걸 즐길 수 있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데들이 많고 그런 걸 즐기면서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뭐 예술가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삶을 대신 좀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 여러분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길에 주말에 여러분 근처에 있는 화랑이나 혹은 주말에 가족분들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뭐 시립미술관 이런 데 한 번씩 가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렇게 쭉 여정에 훨씬 더 쉼터가 되고 또 여정에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김인혜 작가님을 조금 더 설득을 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세 분 말고도 정말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린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과도 여러분 만나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게 해도 되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화가와 함께 해드린 특별한 저희 근현대 미술과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작가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